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한 거 142페이지 그 표 잠깐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은 표 맨 위에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합니다. 중개 완성되고 나서 계약 성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그 다음에 확인설명할 때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1의 서식부터 해당 서식 4의 서식까지 있죠.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위반시 제재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144페이지 지도감독상의 의무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 개시 의무가 있는데, 자,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를 해야 되죠. 개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개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등수보호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격증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요율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증명서류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게시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145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간판 철거가 있는데 자 사무소 명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동 행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이죠.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위반했을 때 이제 제재를 기억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표시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개공 즉 소위 중개인이죠.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부칙개공이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위에 박스 판례를 보면 이건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는데요. 이게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입니다. 양가로 3번 간판 철거. 기역 보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밑줄 치시고요. 니은 폐업 신고, 디귿 등록 취소 처분입니다. 그런데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휴업이나 업무 정지 X 적어 놓으세요.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은 최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업무 정지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따라서 휴업 신고를 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고요. 등록 관청은 14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 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법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 이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법 간판 철거. 불법 간판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비용만 청구를 하죠. 근데 청문은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 신청을 60일 이내에 할 수 있죠. 60일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150페이지에 보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가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되며 중개보조원 밑줄 치십시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개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입니다. 그래서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할까요?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2020년도 이게 등록번호가 신설됐습니다.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 연락처를 표시광고할 때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냥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놨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는 다섯 가지를 기재해야 된다. 특히 등록번호가 2020년도에 신설됐다. 등록번호도 광고할 때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양가로 2번 인터넷 표시광고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외에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 할 때는 추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할 때에는 성명, 소연 등 외에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개 대상물 소재지입니다. 소면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소면 가종형입니다. 테스형이 아니고 소면 가종형입니다. 거래 형태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다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토지라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만 하면 되는데,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이 10가지 외에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총청수,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입니다. 총사방, 개개입주관입니다. 개개입주관,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방향,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표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그럼 건축물인 경우에는 18개를 표시해야 되죠. 성명, 소연 등도 해야 되고, 소면, 가종형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 18가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려면 이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 18가지 사항이 기재되지 않냐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제 18조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즉 허위매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뭐냐면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요. 리얼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네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 위탁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금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되지만 정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기억에 보니까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요.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고시된 모니터링 수탁기관, 이제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의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밑줄 치십시오. 매년 12월 31일 밑줄 치십시오.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사항 외에 모니터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모니터링 절차를 보면은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 네 군데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계획서는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수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나면은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결과 보고서 제출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 완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그래서 30일, 15일 이런 숫자들, 10일 이내에 이런 숫자들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152페이지 양갈 5번 부당한 표시 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